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문을 열었다. 누가? 엘리야가. 그 자신의 우리와 성전이 똑같아.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와, 대단한 사람. 이런 때는 와 소리 해야 돼. 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하늘문을 여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그쵸? 하늘문을 열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의 아침이나 점심때나 저녁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문을 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때, 능력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로 맺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동굴이, 나는 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서로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돈독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5년 10년 믿었어도 하늘문을 열리게 하냐, 남들은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 맨날 기도하면 그게 그 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지 아닌 건지 감도 못 잡겠어. 그러나 분명히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이 뜻한 바, 여러분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분명히 소원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강사님들이 한국 강사를 주름잡고 또 세계로 나가서 복음 증가를 그런 강사님들, 시시한 강사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장 중에 대한민국 장로교단 28개 교단 목사들이 뭉쳐진 그러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입니다.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성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간을 지금 총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이제 잡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많이 모이면 우리 대표회장님이 발음서 얼마 안 돼요. 여기 신월동에 계셔. 그 교회는 지금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 양반은 천일 기도회를 지금 13차례 했어요. 천일 동안 기도, 교회에서. 그 기도를 13번에. 그 천일 동안 한다 하면은 1년에 며칠이죠? 365일. 그럼 몇 년 동안 해야 천일을 채울 수 있어요? 3년을 넘게 해야 돼요. 3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러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13번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300억 들여서 뭐 저기 다시 교회를 짓는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어려워서 힘든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 생명 교회도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부흥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네. 왜 그럴까?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대요. 아멘.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있대요. 아멘. 그 여러분이 복을 받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의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성도로서의 최고의 복이야. 아멘. 자부심을 갖고.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하늘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생활.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만히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 핀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 빛이 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집회 가다 보면 눈이
허염물그릇을 해. 그러면 그 귀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목사님부터 달라지면 목사님이요 살아서 막 싱글벙글 막 기뻐뛰며 날마다 주님이야 충성하시나 그 모습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생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보면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잠자는 그런 상태로 그냥 주저져 있어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래서 열심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고 그 역할을 이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조금 살아.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믿고 밀고 다가야 되는데 얼마 하다가 또 힘이 빠져.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생명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몇 년이 안 됐을 거야. 장로님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그냥 성도가 그냥 부쩍부쩍 늘더니 질투가 난다니까. 아 질투가 나 목사도. 할렐루야. 사랑의 질투요. 그냥 오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 달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처럼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동력 있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죠.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생기가 있다. 생기. 할렐루야. 예수 생명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와들끼리 집회할 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풍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나 나름대로 봤어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저 양반이 하늘문을 열 그 기도가 있더라. 지금은 그게 없네. 여기 보면 항상 요만한 이불이 하나 있어. 그 이불은 잠자는 이불인가. 무슨 이불인가. 그 바늘에 그걸 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근데 장로님 언제 사랑을 나눴는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팥만 먹으면 강대상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성도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막으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며칠하기를 보내면 그냥 때를 지어 보낸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못난인지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요. 이세벨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방신, 아세라, 바알신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선지자까지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다가 이것을 조금씩 퍼뜨리는데 아합왕까지 이걸 못했어. 그 아합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여인들 너희 맞잖아 하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누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부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다는 것은 살점 조목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주여 여러분 산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진수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누이셨죠? 말 위에 누이셨어요. 말 위에 누이신 것은 왜 말 위에 누였는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뭘로 표현해 놓아서 보니까 짐승으로 표현했어. 많은 사람들은 짐승.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짐승들의 먹이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 위에 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 뭐 거기까지만 이상하게 어디서 탄생했냐?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알면 5만원지 5만원 어디서 탄생했어요? 마루카 아, 바빠 특히 태어났어요? 큰일 났는데 돈 5만원 밖에 없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5만원을 주지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난 게 없다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곳이 없어. 진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교에 누이셨으니까 사과할 없어가 예수님의 예? 마구간에 있으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넌센스를 하고 있어. 이게 사탄의 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5만원 드릴게요. 아니 진짜 뭐 1000만원도 달라면 좋아. 근데 내가 1000만원은 돈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 다고 여러분 다 사기치는 거지. 온건데 그냥 5만원 있어서 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태어난 마음껏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 때 그러잖아요. 마구 가서 태어났다. 그리고 발교에 뉘었다. 발교에 뉘인 그 사건도 잘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짐승들이 먹이러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거 보십시오. 난 생명의 떡이다. 나의 떡이다. 떡을 뜯어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뭐 한다고? 영생을 영생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생 안에 들어간다. 영생이 있다는 예, 아하방이, 이분 난 아하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날 나라 전체가 망해 팔았어. 팔았어. 그래서 결국은 갈멧 산상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리 신을 대결하자. 갈멧 산상에서 지금 대결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셔서 아사라 선지자와 바하신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숙청시키는 엄청난 일을 바로 하셨던 것을 우리 이 사건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흉년을 몰아내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5월 14일 날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또 잊으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흉년은 그래요. 흉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것이 흉년이라면 우리 농사를 지어봤지요. 시골에 저는 자라서 농사를 지는데요. 흉년이 들면요 벼이삭이 피지만 그 벼이삭이 알알이 쭉쭉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보니까 이 풀목불에 막 탈곡을 하게 되면 다 알곡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때리는 그 밖에 그 쑥을 뜯어다가 쑥개떡을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하심지어는 산에 가면 소나무 그 뭡니까 소나무 죽을 갖다 긁어가지고 그걸 먹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를 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흉년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흉년들만 똑같습니다.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는 양아치 신세대기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신선히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들만 나의 삼천체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도 다 파괴가 되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흉년을 맞이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풍년을 날마다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풍년을 이루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풍년을 이루어 말씀이 풍부하게 되게 깊이 되게 주말이 채워질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빈 항아리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 있죠? 물을 갖다 부득 가득 낀 풍부가 있어. 그리고 그 분 다음에 그걸 갖다 떠다주라고 했어. 떠다주니까 많은 면에 참석한 사람들도 왜요? 행복하다. 야, 이 집은 정말 복된 집이다. 칭찬을 자주 했어. 사람이 술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대접하는데 이 집은 술 취한 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술을 갖다 주냐 하면서 그 잔치에 더 흥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돼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과 전도하죠. 전도할 때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됐다니 아니 내가 가다가서 어떻게 전도해? 아이고 떨려서 못해?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해? 아이고 무서워서 못해? 그런데 어쩌다가 말 한마디 그냥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 예수 믿으라고요? 그리 말을 받아칠 때 어디서 담대함이 나가는 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줄 압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말씀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같았는데 이상하게 전도할 때 보면 내 입에서 거기 그 나가게 줄줄줄줄 막 성경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 능력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키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 앞으로 나오기니 할렐루야. 채우야 돼. 채우. 말씀을 채우야 돼. 말씀을 묵상할 때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 거룩한 삶, 그건 성도의 행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풍년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과 예수님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흉년의 그물을 딱 쳐놓고 야 그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냐?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아, 왜 이렇게 그런 걸 자주 하냐? 안 가도 돼. 이만에 빠져도 돼.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그물을 쳐놓습니다. 또 그때 이상, 아침 이상하게 또 뭐예요? 무슨 일이 생겨? 애들이 생기든지 아니면 손자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에이 그래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가 파괴할 말씀이 있고 내일 파괴할 말씀이 있어. 아멘. 때를 놓치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만 소천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단계가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여기는 목사는 바로 이 죽음이란 이 글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단한데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너 이 땅에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아멘도 없네. 아멘. 내가 더 있으면 아마 좀 기분이 나쁠까 보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네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신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 사명이 바로 남았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주변 장면을 싹 했죠. 다 내려놓았죠. 주님이 나와 단둘이 남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안 하실 때 인도를 안 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겠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또한 내가 가서 복음 전하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을 어떻게 약속해요? 네가 강단에서 섰을 때에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착했죠. 그리고 목사가 외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저하게 네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대로 내가 다 이루리라. 무에서 이루는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에 그대로 나가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가에서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려는 축복의 종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이루는 이 믿음은 매우 간단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멀리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내 눈앞에 가까운데 천국을 여는 열쇠 가깝게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밤에 천국을 여는 그 열쇠 행복의 열쇠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풍년을 이루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한계서 5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아람 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아만. 이렇게 잘하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나?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세가 든든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했다면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왕이 나아만 장군을 엄청나게 신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나아만 장군을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겉으로는 행복하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살이 썩어내버립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야 그때서 아, 내가 문둥병이 걸렸구나. 이런 고민 속에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쟁할 때 똑똑하고 똘똘한 계집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자기 부인의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 사모님은 밤마다 빨래를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빨래를 바로 한다 놔줘야지. 그래야 널고 말라서 걷어들이지. 그 신녀가 가만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12시 넘어서 빨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양반의 옷을 빨았는데 나만 옷, 그 장군의 옷은 피가 범벅이 된 그런 옷이었어. 아휴, 왜 이렇게 저게 피와 범벅이 됐지? 그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 눈동빼이를 겉으로는 장군이고 씩씩하고 명세운 그 장군이었지만 저렇게 문득병에 걸려서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빨래도 나지 하지 못하고 환난. 그런데 그 과정을 본 신녀를 누가 봤냐면 사모님이 봤어. 들켜버렸어. 아, 이 신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나만의 장면의 그 피해를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신녀가 자기 사모님에게 나만 장군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정원에 가면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한번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세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얘를 죽이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살려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기가 반짝 온 거예요. 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도 다 저것도 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 분량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이 휙 떠져요. 어, 그래 몸 낫겠지. 어떤 거는 뭐, 예?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한 날에 100만 원 이상 식을, 그, 식품을 사고 그랬어요. 다음 날 한 번도 사모님 들을 때 살려준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나만 한 번 물어봤어요. 여보, 여보, 당신의 TV를 제가 아는데, 쟤를 죽이려고 했더니, 제가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가면 그 병을 나눌 수 있대. 다만 영어도 걔를 죽이는 것보다 그 살려준다는 그 말에 솔깃이 간다.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여서 그 여자한테 물어봐. 야,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랬더니 이만저만 저차저차 해서 우리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아르망이, 아니, 라만 장군이 이제 휴가를 받아야 되겠죠. 왕이 있으니까. 왕이요 하면서 어쩐 일인가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아 그 병이 걸렸으면 진단 얘기를 해야지. 왜? 왜 이래 이래나 하면서 막 나무랬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종한테 가면 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허가 좀 내주십시오. 휴가 좀 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게 갖고 와서 신세를 갖다 전달해. 지금 우리나라 나만 장군이 네 나라에 가니까 이 장군을 잘 돌보고 그 하나님의 종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잘 고쳐주라. 신세를 써서 같이 보냈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람 왕의 신세를 가지고 온 나만 장군이 이 군사들을 대동해서 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내가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걸 나만 남을 살려내라니 이걸 분명히 트집어야서 우리나라 이제 절전이 가지고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근심 걱정에 지금 태산같이 그래도 나만 장군이 가서 일만저만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니까 좀 나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안내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엘리세 집에 하나님의 종 집에 갔잖아요. 갔는데 엘리세는 열어보지 않고 나보지 않고 여양강에 가서 일곱 번 먹여가라. 그러면 네 병이 어느 날까지 희어질 것이다. 날 것이다. 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신랑 대단히 신랑했어요. 아이유자라는 그 좋은 강도 깨끗한 강도 많은데 전부정을 내려가는 요단강에 와서 목욕을 하라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유치할 때도 있어요. 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알아. 받은 자만 알아. 고민하는데 과연 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생각하니까 빨리 농락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로를 떨어졌으면 고약한 내가 누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만을 떨기를 시작하기를 하늘 높이 떨고 있습니다. 야 돌아가자. 하여서 이제 군사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군사들이 그럽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 보시지요. 그러면 낫는다는데 왜 안 오시고 가려니까? 그 관련 끝에 남한이라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단강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을 벗지요?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하나씩 벗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피고름이 당장 그 옷이 더덕더덕 붙은 그 피고름 그 옷을 하나씩 벗기는데 남한 장군이 이것도 신하들 앞에서 벗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씩 벗습니다. 이미 하나님 역사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벗다 보니까 이제 몸이 뭐예요? 팬티만 남았어? 그러니까 남한 장군의 문득병이 걸린 그 모습을 누가 다 봤어요? 신하들 다 봤지 않습니까? 완전히 창피로 배책기도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저쪽만 계집쪽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속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나올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 보니까 양복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마.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응답을 받았을 때 나는 저녁에 그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와서 기뻐 뛰면 뛸 줄 알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저께 그게 있어? 아,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잘못하면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할 텐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내가 지금 금방 나오면 너 다시 띠띠로 돌아다닐 거야. 그래서 만큼씩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만큼씩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개월이야. 몇 개월 지났잖아요. 1월 30일 날 딱 했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 지났어요.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군사님 요즘 얼굴이 생기가 더가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말랐는데 뭔 소리야? 불어라도 너스레를 뜯어버리냐? 근데 얼굴이 아니라요. 맨날 얼굴 아니라요. 내가 속으로 그래. 잘 왔어.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지금 하나님께 조금씩 고쳐주는 거야. 저는 앞으로 3개월이면 다 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사람들을 참 기쁘게 감사합니다. 땅은 남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면 금방 날 줄 알았는데 안 늦거든. 그 이웃들이 또 나를 희롱하는가 보다. 노가 이만큼 났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목욕하니까 깨끗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벗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을 감추기 위한 옷입니다. 저 이 옷을 벗으면 내 몸이 상처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부인명 목사가 깨끗한 것 같지요? 그러나 입을 들춰보면 온갖 몸이 치료받는다고 즉 엉망이 되어 있어. 그게 모르죠. 그런데 이 옷을 하나씩 둘씩 벗으면 이 신체가 드러나. 옷을 벗는 것은 바로 자기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아, 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릴 때 주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붙들어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만의 옷을 싹 벗겨버립니다. 그 다음 옷을 벗어버립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죄악의 옷을 벗고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여러 우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었는데 그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린 순간 하늘문이 조금 열렸어. 죄악의 옷을 열으니까 조금 더 열렸어. 교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잘 기억됐어. 너희 음행의 옷을 조금 버리니까 또 하늘문 막 열렸어. 권모술수의 옷을 이만큼 회개하니까 또 이만큼 열렸어. 이렇게 해서 7번 열으니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아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늘문을 여는 게 어떻게 열렸냐면 어떻게? 간단해. 귀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근데 그 하늘문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우 간단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이 하늘문을 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저도 하늘문을 열려고 때로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소나무도 들고 어쩌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뽑아니 그 소나무가 뽑아져 그것도 조그만 것 같은 거로 좀 큰 이만한 소나무가 헛고생하고 하침 되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하늘문을 열는 건 매우 간단해. 첫 번째 여러분, 찬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찬송 중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또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 찬양 속에서 기름부심이 나타나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치료받으러 대전을 가는데 이 양반이 가면서 10분 다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또 조금 가다가 또 그 양반 또 뭐 이 찬송 저 찬송 찬송도 잘해. 그러다가 그랬어. 목사님 참 찬송을 잘하십니다. 옛날에 성가대 치기도 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좋은 목소리로 하나도 찬양하는 것 좀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가 나오냐면 치유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어려울 때 찬양 불러보세요. 하늘문이 그냥 열린다. 근데 우리는 그 하늘문을 여는 그 찬양을 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데 하늘문을 열려고 여당도 자기가 아무리 발걸음 쳐봐야 있는 그곳에서 하늘문 기뻐 뛰는
내가 저를 보겠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은혜는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아, 그 집사님의 찬양 소리가 참 좋아. 이 뒤서 보면은 17세 소녀 같아. 그 목소리가 그렇게 한다. 그 찬송을 내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이 더 아름답고 기쁘다고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거기 누구야 천군 천사 같이 옮기고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보니 올라가이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 집사님 찬송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열 손가락을 치는 이 멜로디 모르겠어. 저는 참 이 음악에 대해서는 제로거든요. 근데 듣는 건 백단이야. 그래서 어떤 분에게 찬양을 부르면 아 저분은 아직 영상이 없다 그냥 부른다 기만 즐겁게 부른다. 근데 어떤 분은 찬송도 잘 못해 박자도 틀려. 그런데 그 찬양이 영감이 있어.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역사를 이루어놨다. 그런 것을 구별할 줄은 알아. 나는 그 부르랑 못 불러. 참 등신이지 나도.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찬송들 내가 했다니까. 막보다도 더더군 새로운 변찬은 주님의 거기다가 또 그 성령 찬송반 근데 이 찬송 부르는 것도요 그냥 막 부르면 안 돼. 그 장주에 의해서 이 찬송이 끝나면 다음 찬송이 이어져야 돼. 그래야 그 찬송이 잘하는 게 어떤 분 찬송을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높은 찬송들과 갑자기 또 조용한 찬 이건 안 되는 이게 주차장이 안 되는 왜 성도들 막 끌어 올리다가 갑자기 조용한 찬송으로 푹 꺼져버려. 그럼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뭘 해?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는데 은혜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불받아가 되버려. 그만큼 찬송이 중요합니다. 그때 찬송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늘 물려려면 아이고 뭐 시간이 많이 와 큰일 났네.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거든. 무릎 꿇는 자, 낙타무림이 된 자는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게만은 봐도 하는 거니 쫙 열려. 아멘. 여러분 8시간씩 기도해 보셨어요? 앉은 자리에서 12시간씩 해 보셨어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려니까. 근데 우리 안식구 해.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 망가졌어. 그것도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무릎 꿇거든요. 아프면 좀 양반날도 하고. 근데 한번 딱 기도하시다 하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가서 대기권에 올라가면 그 높게 되면요. 자기 힘이 없어도 갈 수 있어. 딱 하늘나라 딱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그 기쁨은요. 이름 말았어. 받은 자만이 본 자만이 느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열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뭐 꼭 무릎 꿇고 기도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기도야. 그 자체가 예배야. 자, 두 번째 법까지 하고 세 번째 말씀 속에 드러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말씀 몇 번씩 읽습니까? 얼마큼 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말씀 하루에 한 장 보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 봐. 우리 예수 생명께는 말씀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하늘문을 열니까. 말씀이 하늘문을 열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구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불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 속에서 불이 되어서 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겠죠? 내 말, 내 심령 속에 땡땡 해보세요. 그 사람 영혼이 평온한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말씀의 불이 붙어서 활발 타오르는 그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열심히 일으키고 저리. 그래서 저기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영국의 하늘 문을 여는 교회는 목사님부터 눈동자 달라진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건 안 돼. 내가 믿는 것은 신념의 신념. 주님이 주시야만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우리 신령세가 말씀이 둘이 되니까 그것을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는 하늘문을 어디 가서 연락하지도 말지도 마. 이번 성회에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순종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찬송도 좀 많이 부르고 그래서 30분 전에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 않습니까? 왜? 찬송의 불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 은혜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일찍 오셔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는 만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들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처세 때문에 앉아서 하늘문을 여는 그 능력자들이 다 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길을 이번 성회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 첫날 아버지 우리 신